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턱걸이 몇 개 하세요? 턱걸이를 제가 한 20개 하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 턱걸이 봉 가서 보면은 그 네. 아이들 하는 거 있어요. 네. 제 이게 배 정도 오는 거. 네. 거기에 서서 한 20개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림보 수준 아니에요, 림보?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이제 턱걸이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네.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아, 림보. 림보 힘들죠. 그거 말고 그 평행봉 같은 거 예전에 보면 막 앞으로 빙글빙글 돌고 그랬던 거. 뭐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네. 그거는 사실 저희 세대보다도 난이도가 좀 있죠. 부모님 세대이신 네. 분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다양한 헬스 기구들이 있지만 그 시절에 유일한 운동 기구가 평행봉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몇 년간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뭐 기계체조 선수와 같은. 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수터 가끔 가보면은 나이 정말 지긋하신 분인데 아버님 세대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그 묘기에 가까운 그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보면 막 구세대 풍호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개디마 풍호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죠? 또 한쪽에서는 또 뭐 등 이렇게 치는 나무에 이게 등치기 꼭 네. 하셔야죠. 뭐 그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거꾸로도 네. 걷는 것도 해야 돼요. 네. 등치기 이런 거 하시는 등치기 좋아합니다. 네. 예전에 그 잼이라는 그 가수 아시죠? 아, 그분. 만보기. 등치기. 어. 그분 등치기. 영어 잘하시지 않나요? 영어는 못해서. 그 본인 TV에 나와서 사연을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외국한테 영어가 안 돼가지고. 아, 외모는 본인이 외국인 같은데. 그때는 좀 혼혈이 좀 흔하진 않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근데 지금, 아, 그 해외 나가고 나서. 영어를 못해가지고 되게 황당했다는 그런. 아, 안타까운 몰랐던 사이네요. 네. 그 분이 춤 진짜 잘 추죠? 아니, 저는 그때 당시 그 춤을 보면서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중이 많으면 더 높게 뛰더라고,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존경스럽기 그지없었던. 잭스키스는 그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 분양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네. 그 정도 저희 몸을 내던지는 네. 정신을 담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등치기인가? 뭐야, 그거 한번 도전을 한번 한 숨 모셔 이래가지고 한번 하고 여러분들을 이제 못 뵙게 될 수도 있어.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운동 얘기하다가, 우리 만복이, 굉장히 대선배, 인생 대선배 예.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건강하시죠? 네. 아, 그때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건강하시더라고요. 별로 부동산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살도 별로 안 찌시고, 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뀨. 뿌잉뿌잉. 자, 입지하고 종합 평점들 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입지는 은메달 8점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철까지 버스로 이동해야 된다는 요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금메달은 약간 어렵겠습니다만 은메달 중에서 최고점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금 이동하는 거는 불편하긴 해도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원 뭐 출퇴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나 또 요즘 재택 근무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버스 요즘 시원해가지고 버스 너무 좋아요. 네. 네. 예전만 해도 진짜 먼지 날리는 그 차 다니면 먼지도 날리고 창문 열고 막 버스 안에서 막 담배도 피우고 그랬는데 요즘 그러니까 쾌적해져가지고 여러분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뭐 차 많이 타고 다녀봐요. 그렇죠 뭐. 네. 모집 공고는 나왔는데 아직 그렇죠. 평면도하고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크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네. 지금 이 시점에 모집 공고는 나왔는데 평면도라든지 네. 정확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뭐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개 안 된 건지 빵꾸 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냥 공개 안 된 거로 네. 해야 되겠죠. 신비주의. 예.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네. 차 후에 그 나를 잡아갖고 평촌 트리지아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 유튜브를 통해서 사이버 모델하우스죠. 네. 커뮤니티 시설, 뭐 평면도 타입에 대한 설명 이런
설명 영상이 별도로 네. 나가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라이브로 뭐 진행될 예정인데 아마도 이 영상,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는 뭐 다시 보기가 뭐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채널이 뭐 예고된 대로 진행이 됐다면은 찾아가서 한번 또 참고를 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하면은 오히려 편집도 안 하고 해서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아, 그렇겠네요. 저희 나름 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보니까 그렇지. 알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또 하청에 막 하청 막 이렇게 들으면 느리거든. 직영으로 해야지. 쓰리 하청 정도 같겠죠. 네. 대충 뭐 나오네요. 가끔 뭐 채널을 이렇게 딱 봐도 아니 영상마다 아이덴티티가 없고 다 달라 느낌이 막. 최종적인 제작사는 실제로는 다 달랐던 거죠. 그렇죠. 카메라도 다 다르고 네. 찍는 사람도 다 다르고 작가도 달라가지고 뭐 구성도 다 다르고 좀 아쉽네요. 저희처럼 이제 직영 체제를 갖고 있다면은 저희 도시락 경제 채널에서 이 게시가 되고 있는 모든 영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최초의 기획부터 네. 그다음에 대본 작성, 촬영, 네. 편집 그다음에 다양한 뭐 CG나 네. 그리고 뭐 썸네일까지 개그 개그까지 네. 모든 것이 저희 직영입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직영이죠, 이것도. 네. 짤도 직영이고. 짤도 직영이고. 네. 밖에서 안 들어오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우리 물건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네. 소개를 하고 있는. 앞에 영어 뭐라고 써있나요? 이게 그냥 뭐 브랜드명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영어 하나씩 읽고 철자를 그냥. SK. 아, 거기까지. 아, SK. 네. 그러네요. 거기까지. 간접 홍보, 간접 홍보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게 뭐죠?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것도 다 막 어디 발주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있는 데가 또 그렇죠. 높잖아요, 몸값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 다른 데도 보면. 뭐 저희가 좀만.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또 보이니까. 네. 네. 그리고 설명이 조금 뭔가 그냥 개어있는 정도, 전문성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조금 뭐 보도자료는 뭐 어떤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커뮤니티 보도자료에 사실 뭐 보도자료 저희한테 온 것도 아니고 딴 데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얻어갖고 제가 보니까 가끔 없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네. 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각종 주민 운동 시설과 네.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뭐 이제 기본이죠 이제 네.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뭐 별거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각 동 사이에 그 공간을 활용한 네. 조경도 네.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뭐 어차피 3사 통합이니까요. 이 평촌 트리지아 관련 보도자료에 보도자료에서 네, 보도자료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우리한테 넘기면서 뭐 손은 안 댔겠죠 뭐. 그렇죠. 네. 근데 보통 보면 그러한 단지 소개, 뭐 커뮤니티나 뭐 평면도 소개 영상들이 우리가 보면 뻔히 알잖아요. 그거 네. 건설사 홍보팀에서 적어준 대로. 에이, 알죠. 열심히 외워서 이제 그대로 이제 읊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잘 외우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가끔 이제 못 외워갖고 버벅거린다든지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그게 좋은 방법만은 같지 않아요. 아니죠. 물론 필수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보 하나를 놓고 다른 단지와 다른 건설사가 진행을 했던 것과의 뭐 차이점, 더 뭐 특별한 장점을 뭐 설명을 해준다라든지 최근에 뭐 건축에 있어서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렇죠. 있다라든지 이게 또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든지 이런 심도 있는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딱 써준 대로 읽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 눈엔 또 다 보이니까 다 모든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다가 나름 저희가 최근에 몇몇 현장들을 컨설팅 해주면서 그런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 뭐 논문 같은 것도 다 뒤져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가격에 미치는 예. 그쵸? 지수화해서 그런 것도 다 예. 있잖아요. 이제는 커뮤니티 시설을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 뭐 요 정도 타이틀 요런 거 요런 거 넣으면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네. 해서는 안 되는 이 주택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그렇죠. 많이
쓰셨겠죠. 뭐 평촌 트리젠 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합들이나 네. 정비 사업하는 데들 보면 요구하는 게 커뮤니티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게 좋다 그러면 본인들이 분담금을 더 내서라도 아니 그럼요 하려고 하는데 뭐 좀 그렇더라고요. 우수한 네. 시설로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 네. 제가 코멘트는 하기는 어렵게 보도자료 이렇게 보낼 때 뭐 몇몇 언론사 끝에 도시아경제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면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해드릴 텐데 그죠? 아쉽네요. 네. 뭐 가격 봐야 되겠죠 뭐 그죠? 가격을 한번 봐야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그래도 그건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죠. 예. 네, 보도자료 가지고 서운해하시지 마시고요. 네. 예상 가격 아니고 확정 가격이라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제가 심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네. 가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네. 평촌 트리지아의 분양 가격이 전용 59제곱미터 평균 6억 2,235만원. 네. 그리고 74제곱미터 평균 7억 8,460만원으로 네.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 가격 비교를 해보시기 위해서 이제 적정한 비교 대상 단지가 평촌 더샵 아이파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네. 2019년도 입주를 한 비교적 신축이죠. 그리고 규모도 1174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2021년도 실거래가 평균을 구해보면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 8,250만원, 네. 전용 74제곱미터가 9억 9,250만원. 네. 근데 지금 보면 59제곱미터하고 74제곱미터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좀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원인을 찾아보자면은 59제곱미터의 거래 물량이 좀 더 많았어요. 네. 그리고 74제곱미터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었고 74제곱미터의 물량이 그만큼 희소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네. 만약에 이 시점 이후에 추가로 거래가 된다면 전용 74제곱미터의 가격은 10억을 넘어갈 가능성이 네.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적당한 이 전용 면적별 가격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주변 시세 대비 이 평촌 트리지아의 분양 가격 수준은 71%에서 79%, 그러니까 70%대 구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요 정도 시세 대비 70%대에서 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꽤 큰 메리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의 아파트 시장 환경을 이제 보시더라도 2020년 한 해 24.94% 상승을 했습니다. 네. 25% 상승, 상당히 높은 상승세죠. 그리고 2021년도로 넘어와서도 5월까지 13.38% 상승을 한 그런 통계를 제가 KB 시세 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편집 과정에서는 저희 PPT 자료가 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도 또 저희가 또 어디서 캡처 안 하잖아요. PPT도 자체 제작. 그러니까요. 네, 모든 관련된 경제 지표 그리고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도 네. 자체 조사,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참고로 홍보 대행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인 그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다른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하셨어요. 홍보 대행사에 맡기면 저희한테 다시 오게 되죠. 그렇죠.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네. 근데 요즘에 워낙 반가 아파트들이 많아져가지고 시세 대비해서 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도 뭐 차이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거는 뭘까요? 그래서 평점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워낙 이 반가 아파트라는 그 타이틀이 언론에도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것이 지금의 청약시장의 하나의 기준처럼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반가 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몇몇 단지는 실제 뭐 거의 반값에 달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그러한 뭐 기대치는 있으니까 제가 이 평가를 할 때 인근 시세 대비 60%대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금메달을 주고 있고 네. 70%대라면은 은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다 메달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냥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주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이해해드리긴 합니다만 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은메달 8점으로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촌 트리지아 이외에도 이 동안구에 추가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 단지가 또 있을까요? 예, 평촌 트리지아 그 주변에 다른 네. 전체적인 동안구의 전체적인 정비 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은 일단 좀 앞서서
분양이나 이 착공 단계까지 들어간 곳들이 덕현지구,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구사거리지구, 인곡 3지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분양 전 단계의 지구들이 비산초교 주변지구, 호계온천 주변지구, 또 비산 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그리고 이번에 분양을 하는 평촌 트리지안 융창 아파트 주변지구, 그러니까 네 곳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곳은 뭐 어쩔 수 없고 이 네 곳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봤을 때 입지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단지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뭐 신고사도 마찬가지고요. 평촌 트리지아 이 융창 아파트 주변 지구가 좀 단연 좀 우수한 정비사업 아파트 단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 동안구 일대에서 내 집장만을 목적으로 이 실거주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청약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이 집중해서 먼저 살펴보시고 뭐 청약에도 또 지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안구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걸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관측이 되는 예. 거로 보여지고 또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은 일반 분양 물량들이 있으니까 내 집장만 하기에 괜찮다. 그게 그렇죠. 아까 시세 대비한 그런 은메달까지 받는 현장들 주변에 또 있고 하니까 썩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의 입지라면은 행정구 역상으로는 뭐 서울 바깥이지만 거의 서울에서 진행되는 청약 그 정도의 관심도가 모여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제 빅데이터가 활성화된 시대이다 보니까 이 평촌 트리지아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검색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각 주요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집계가 될 수 있는 주요 사이트들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경기도라는 생각보다도 준서울로 생각을 하시면서 청약을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빅데이터 뭐 저희 빅데이터로는 요즘에 수도권이 그래도 조회수가 좀 더 나오고 수도권 그거 중심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7월이다 보니까 이제 7월이 다가오다 보니까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3기 신도시가 7월부터 사전 청약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동안구에 있는 평촌 트리지아 3기 신도시 청약하고의 그런 변수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7월 이제 대대적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청약 일정을 그거보다 앞당겨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단지들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뭐 뒤로 늦추려고 하는 뭐 그런 단지들도 있었고 이제 눈치 보기가 시작이 그쵸. 된 것이죠. 네. 근데 이 평촌 트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2,400세대가 훨씬 넘고 또 안양의 대표적인 구도심의 재개발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뭐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정도의 그 정도급의 단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굵직한 그런 단지로 보시면 되겠고 묵직한 그리고 가까이서 찾아본다면은 이 가장 인접해 있는 3기 신도시는 과천 주암지구를 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사전 청약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도시아경제 채널에서도 그리고 또 같이 공동 제작을 하고 있는 서울경제 집실랭 채널에서도 3기 신도시의 주요 지구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이때까지 보시지 못했던 좀 수준이 다른 한 차원 높은 웃긴 거? 한 차원 높은 귀뚤귀뚤 이런 거 말고 귀뚤귀뚤 정말로 이 부동산 본연의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놓고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미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다 해두셔야 되겠죠. 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집으로 구성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특집 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줄줄이 또 있죠. 예. 특집으로 하려면 좀 LH 같은 데서 좀 후원도 해주면 아주. 그러니까요. 카메라 그냥 이렇게 들고 뛰어다니고. 이거 자료조사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지금 사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무런 도움 없이 그러니까요. 저 혼자 라면만 먹고 네. 집에서 거의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네. 그 협찬만 있더라도 제가 날개를 단 듯이 뭔가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름값만 줘도 네. 라면에 계란만 좀 넣을 수 있을 정도. 아까 계속 우리가 버스 얘기했는데 버스 타고 가는 거 힘들잖아요. 좀 그래도 자가용은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매달 총정리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규모와 시공사 금메달 10점 그리고 네. 입지는 은메달 8점, 가격 네. 부분도 은메달 8점으로 최종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훌륭한 점수가 나온 것 같고요. 좋은 단지죠. 네, 좋은 단지입니다. 네, 보도자료만 잘 왔으면 조금 더 금메달 하나 바뀔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거 있고요. 그냥 저희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뭐 이런 가벼운 보도자료나 정보 같은 거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또 수요자들이 가끔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를 하고 또 문제점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기 전에 이메일을 주신 그 담당자한테 이런 건 좀 수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말고 이메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분양올림픽 평촌 트리지아로 해봤는데 뭐 빨리 정리를 좀 하고 주말에는 좀 시원한 데 가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호계공원 가서 저는 시원하게 네. 귀뚜라미와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계공원은 분명히 귀뚜라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희망하시면은 주말에 그 짤로 만들어서 나무에다 대고 이거 등치기 하면서 네 그렇게 귀뚜라미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